아니 이거 뭐냐 방금? 증상! 아 여기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더캐치 타샤입니다. 신메, 타샤, 인규삼 이렇게 세 명이서 군대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이 사람들이 나를 가상입대 시킨다고 그랬어. 이 방송 콘텐츠를 한 이유는 군대 관련 콘텐츠를 하자. 군대 얘기가 들어보니까 막상 뭐 재밌는 건 또 재밌더라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듣는 걸로는 재밌었어요. 들으면 재밌지. 남들이 고생한 얘기들을 듣는 거는 즐겁죠. 직접 가면은 난 아마 관심사병 될 것 같아. 신경 받아라. 타샤님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네? 군대를 그냥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단계별로 네.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. 네 알겠습니다. 네, 군대를 이제 입대가 결정이 되잖아요. 네. 이게 당연한 건 입영통지서가 먼저 와요. 입영통지서 받고서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. 머리를 이제 밀고서 입대를 해요. 대한민국 육군은 성공률이 좀 많고 논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그럼 저는 만약에 가게 됐으면 논산 갈 확률이 거의 한 80? 한 60-70%가 간다고 들었는데 네. 난 정확하긴 몰라. 머리 깎고 들어가. 그러면 가장 처음에 뭐 해요? 딱 처음에 훈련소 가면은 신고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어.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가족들이 밥을 먹으러 가요. 근데 보통 근처에 제육덮밥집이나 가면은 총으로 쏴주고 싶을 정도로 봐가지고 진짜 맛없어. 근데 재밌는 게 예외가 없어. 어머니들이 다 사셔. 고기 좀 먹여서 들여보내고 싶으니까 그치. 아버지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라도 더 먹어라. 됐어요 그만 먹을게 이러고 먹어야 돼! 들어가면 후회해! 토할 것 같은 거 아니면 먹어!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. 상공도 앞에 바가지인가? 네. 똑같구만. 여기서 먹는 부대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부대찌개라서 그냥 참고 먹으라 그래요. 다 그렇죠. 다시는 가지 않아. 아, 진짜 솔직히 그런데 프랜차이즈 들어와야 돼 다. 놀부 부대찌개 딱 생기잖아. 그럼 사람들 네. 거기밖에 안 갈 거예요. 맞아. 맛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밥은 먹어야지. 그래서 도시락 뭐, 싸가면 안 돼요? 네가 응.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초등학교 정문이라고 생각하면 돼. 초등학교 정문에 앉아서 응. 어떻게 밥을 먹어?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러니까. 그거 군대잖아. 아침에 딱 공기가 어떻냐면 똑같이 머리를 깎은 애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네.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밥을 먹어요. 선생님 내일 감옥을 가요. 네.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못 나와. 네. 내가 너한테 마지막 식사를 4만 원 이내에서 고르라고 그래. 네. 그럼 너 밥이 맛있겠냐? 그런 기분으로 먹어. 저는 그러면은 콜팝치킨을 사가겠습니다. 들고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전달 콜팝? 어이구 오파님이 나 저렇게 말한 거 처음 봤다. 아 재밌어. 오파님이 채팅을 잘 안 치죠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보다 이런 씨 어? 콜팝? 콜팝? 아 들고 먹을 수 있잖아요. 콜팝에서 얼마나 화나셨어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말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. 군대 가면 이상한 게 있어.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난 죄송해. 난 늘 나빠.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. 이유를 모르겠어. 근데 네. 내가 나빠. 그래서 훈련소를 이제 가요. 네. 덩치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자 이렇게 눌렀어서 눈 끝을 이렇게 보게끔 볼까 말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똑바로 섭니다. 네. 똑바로 서. 왜 움직이냐고 움직이지 말라고. 숨 쉬어? 숨 쉬어? 움직이지 말라고. 움직이지 말라고. 부동자세라는 걸 하거든? 예. 가만히 있어. 네. 그러면 다들 가만히 못 있어 처음에. 이렇게 있으면서 쭈뼛쭈뼛쭈뼛 이래. 네. 가만히 있어! 계속 다들 예! 예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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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다 가만히 서 있을 때까지 계속 갈고요.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. 보충대 들어가면 보충대 안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사회에서 입고 오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벗은 다음에 그걸 다 박스에 넣어요. 군대에서 새로운 군용 물품을 다 줘요. 팬티 하나까지 다 줘요. 아예 그냥 부자고 가난한 놈이거나 같은 거 입고 같은 거 먹는 게 군대입니다. 아. 자기가 입었던 건 다 박스에다가 담아요.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꼬여 목숨 걸고 막 혼나가면서 하는 짓이 있어요. 종이 박스 한쪽 구석에다 꼭 편지를 써요. 어 그건 되지 않아요? 안 되죠. 빨리 이거 넣으라고 그래. 꼬여 이렇게 눈치 보는 바람가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는 말도 더럽게 안 들었으면서 꼬여 군대 가면 다 효자지. 네. 존나 웃긴 게 그걸 다 쓰고 이러는데 꼭 기관병이 딱 들어와요. 야 좀 이따 편지 쓸 시간 주니까 그냥 넣어줘. 아, 가만히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다 해주는구나.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. 이걸 이제 슬슬 알아봐. 회사님이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. 내가 편한 물자를 하나도 못 써. 내 사생활도 없어. 사적인 공간도 없어.
그게 제일 힘들겠다. 그리고 내 물건이라는 거에 대해 경계가 굉장히 빈약한 곳이에요. 맞아요. 내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네가 똥 싸면 남이 쳐다보고, 네 샤워하면 남이 쳐다보고, 똥 싸는 거 쳐다보는 건 싫어요. 그러니까 네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. 그거 씻기는 거 안 해요? 성공률로? 어떤 거 씻기는 거예요? 그거 수도꼭지를 씻기는 거? 아니요, 그거 안 했어. 이게 뭐냐면 다빈치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상 알지? 아 이거 이렇게. 어, 이러고 있으면 조교가 와서 수도꼭지를 불태워서 이러고 씻겨요. 아 이거 뭐야? 아 잠깐만요, 이거는 무슨 세기말 영화에서 나오는 인권 유린의 현장 아닙니까? 진짜 이러지 마시지 말합니다. 동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시켜요? 재밌더라고요. 아 이거 가축 시키듯이 살충제를 뿌리는 건지 뭘 뿌리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. 사장님이 이제 훈련소에 입소했고 이제부터 기본 제식 훈련과 PRI 파생방 훈련,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경을 해볼 거고요.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행군? 아 행군도 해야죠. 행군. 야간 행군. 이렇게 신나 보여요? 행군하다가 먹는 핫브레이크가 왜 맛있는지, 쿼리스웨이트를 도대체 왜 먹는지 이제 하나씩 알게 될 텐데요. 그 훈련들을 다 할 겁니다. 제식 네. 훈련할 때는 사람이 필요해요. A급 인원들로 제가 몇 명 뽑아가지고 네. 걔네가 틀리면 아시죠? 군대는? 연대 책임. 아주 우수한 인원들로 네. 뽑아서 최소 한 소대를 만들어야 네. 5와 10을 맞춰서 연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창동기씨 분들이 아! 오! 좋다 좋다! 군대를 가장 갔다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고 네. 아, 기본 제식 훈련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또 조교했던 거 아시죠? 네. 저도 이거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겁니까?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타샤님한테 감동할 거예요. 내가 보기엔 이제 해외 사람들도 많이 볼 거예요. 간지 터져. 앞에 이렇게 지형지물 있으면 이렇게 총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 보복 이 보복 높은 보복 하면은 우와 아니 다들 막 대박.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로 하고 싶어요. 아니 안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. 세계 최고의 코스플레이어가 이 정도는 이러지 마시지 말합니다. 이번 주에 봤던 구독자들 반응 중에 제일 뜨겁거든요. 제일 뜨겁더라고. 그리고 혜민이한테 연락했잖아요. 네. 네. 같이 할 거라고. 아 예스! 세계 최고의 관심병사 기대합니다. 움직이지 말라고.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고 있어요.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 네. 의견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써주세요. 타샤님 구독 좋아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타샤님 입에서 네. 욕 나오는 거 구경하세요 다음에. 여러분 그럼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